이 전쟁의 참여 주체가 기업이나 디지털로 막 다양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제 군인들뿐 아니라 러시아의 보이콧 선언한 어떤 그런 기업들, 그리고 불매 운동에 참여했던 개인 소비자들, 그리고 그 해커들도 디지털 전쟁에 참전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의 전쟁 참여 루트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간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생각하고, 누가 이 전쟁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르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것도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민간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사이버전을 도왔던 구글도 나중에 뭐 미국 정부하고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그럴 있는 수 거죠.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패권이 민간 쪽으로 올 것이고, 민간이 원하는 그런 가상 세계, 그러니까 바텀업 위주의 네. 가상 세계나 가상 화폐 뭐 이런 쪽의 경제도 빠르게 더 촉진될 수도 있겠다. 김학주 교수의 투자 바이블, 투자를 위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시간. 오늘도 김학주 교수님과 3프로의 보석이죠. 2프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김학주 교수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끔씩 이건저런 다양한 주제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하나하나가 다 귀하게 쓰여서 저는 이 코너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매일매일 고맙습니다. 찾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주제들이나.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항상 이제 주변을 사색하고 공부하는 게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저한테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네. 이번에는 일단은 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고민을 해볼까 한 최근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투자의 어떤 마인드로 좀 해석을 하고 임플리케이션을 찾아야 되느냐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겠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는 대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차기 정부도 이런저런 고민을 좀할 텐데 오늘은 뭐 투자 인사이트도 그렇지만 차기 정부는 뭘좀 하면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셨을 것 같아서. 일단 뭐 시중에 이 대선 결과를 놓고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일단 뭐 이번 선거는 부동산 선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그동안 너무 규제 때문에 거래가 없었으니 이제 이 헤드가 바뀌면 결국 거래가 좀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가격 거품이 좀 사라지고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나 뭐 이런 기대는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게 지금 안전자산 채권 같은 것들이 금리가 너무 이제 참을 수 없이 낮아져 있으니까 계속 인구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은퇴하는 사람들은 금융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채권 갖고는 먹고 살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중위험증세로 계속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자금의 매수 쏠림 뭐 이런 건 계속 지속될 거다. 특히 이제 수요가 안정적인 즉 공실이 없는 도심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요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동산 가격의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겠지만 상승 네.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하나 더 우려하는 거는 이제 그 신성장 기업 및그 창업 관련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 그 벤처 캐피탈 같은 곳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걱정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자 측근이 이명박 계열이 많다. 특히 이제 박근혜 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 사람 밑으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윤석열 씨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로 이제 그 MB 정권 사람들이 많을 텐데 MB는 그동안 이 창업 쪽에는 상당히 좀 트라우마를 많이 줬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명박 대통령은 심지어는 여교 선물환까지 통해 가지고 달러 매수 그다음에 원화 매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원화를 약간 절하시키면서 수출 대기업을 도와주는 유리하게. 예. 그래서 무조건 대기업 위주로 갔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차화정, 그러니까 자동차 화학 정유 뭐 이런 쪽이 주가도 좋았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상장은 좀
힘들어지고 소외되는 부분이 중소기업이 있었다. 그래서 벤처업계 종사하는 분들은 그 시기에 굉장히 어려웠다. 뭐 이렇게 뭐 회고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 박근혜 정권의 창조 경제를 약간 좀 무늬만 바꿨을 뿐 그대로 계승을 한 거로, 그러니까 창업의 어떤 그 분위기는 계속 계승을 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이 창업 생태계 조성에 많은 노력을 했었다. 그래서 이 벤처 캐피탈 관계자들은 지금 이 정도의 분위기만 유지가 돼도 우리는 만족한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오히려 꺾이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냥 뭐 방해만 하지 말았으면. 근데 윤석열 후보 가 뭐 당선이 됐지만 앞으로 총선이 2년 후이지 않습니까? 예. 뭐 그때까지는 뭐 여소야대 지금의 상태가 그대로 갈 거니까 걱정은 안 한다. 근데 그 이유가 조금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MB 정권 때 우리가 다 중국의 슈퍼사이클에 속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중국의 어떤 그런 투자로 인해서 구경자가 한 번 더, 그러니까 제조업이 한 번 더 올라오는 거 아니냐. 네. 다 그렇게 이제 속았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것이 판명이 됐고 또 이번에 이제 이 대선 주자로 나왔었던 분들도 다 이 창업의 어떤 그런 창업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코스닥에 있는 신성장 기업들이 또 정책상의 이유로 약간 위축된다 이런 거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 당시에는 왜 위축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 이 대기업 위주로 정책을 계속 쓰다 보니까 하다 보니 이쪽으로 예,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제한되지 않습니까? 돈이 다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오지 않았다 이런 건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생리 속에서 돈은 이 신성장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긴 뭐 그때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도 많이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대선은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이런 질문도 괜찮을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러시아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트럼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쉘 가스를 유럽에서 러시아 가스하고 경쟁시키려고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러시아로부터의 그 파이프로 이 가스를 실어 나오는 게 미국에서 LNG 선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에 적이죠. 예, 그래서 근데 러시아 가스를 쓰는 게 유럽은 유리한데. 예예. 예. 러시아 유럽에 가스를 팔고 싶은 미국 가스를 팔고 싶은 트럼프가. 네, 트럼프가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러시아 한 곳에 의존하는 게 맞냐? 그리고 러시아라는 나라를 너희는 믿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냥 이제 이 쉘 생태계 확대라는 게 이 트럼프의 치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용 창출 효과죠. 그리고 특히 이제 시간당 임금이 여기가 한 50불 정도 돼요. 50불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뭐 12불 이 정도, 예, 되는 네. 건데 훨씬 높은 거죠. 아주 고부가 직종이거든요. 쉘가스 캐내는 업종에서는? 예, 그쪽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그래서 트럼프는 되게 이걸 확산시키고 싶어 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독일 간의 송유관 그 노르드 스트림 2의 그 완공을 지금 이 트럼프가 방해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제재를 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으니까. 그게 되면 미국 가스 안 살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든지 러시아 쪽의 가스를 좀 잠식하고 싶은데 독일이 그걸 방해하고 있으니. 그래서 결국은 그 노르드 스트림 2를 완공했던 건 러시아 혼자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직결이니까요. 네, 예, 독일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가 막 서로 같이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의 위협 속에 못했고요. 결국 혼자 했는데 그것도 지금 가동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전쟁의 어떤 그런 뭐 빌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그래 그럼 그냥 노르드 스트림 2를 그냥 허락해 줄게 그리고 타협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친환경 확 돌아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중국을 타겟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우리가 이제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는데 그 전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예. 신재생으로 하자. 그럼 석탄에 의존하는 뭐 중국 굉장히 이쪽에서 자리 잡기가 거니까.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중국을 한번 도태시켜보자. 뭐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데 바이든도 사실 그 러시아의 좌불 뺏고 싶은 마음은 트럼프하고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의 네. 좌불이라면? 예, 그러니까 그 이 가스를
미국이 쉘 가스가 잠식을 해서 예, 그건 트럼프하고 비슷한 그런 그래야 러시아도 좀 위축이 될 거니까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간당 임금 $50에 쉘 직종을 늘리는 건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예. 바이든도 그렇죠. 어쩐데 어떻게 그렇게 비싸죠? 시간당 $50이면 그러니까 저 이직해야 되는데요. 아, 예. 그러니까 그게 약간 뭐 그 이 굉장히 그 저기 레이버 인텐시브한 그런 잡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 거기가 예, 그러니까 쉘이라는 것도 기술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발파 구조 해석 뭐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고부가 예, 저 직종이에요. 머리 좋은 분들이 힘 써야 되는 일이군요. 예, 노력, 예. 노동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 바이든의 생각을 가만히 보면 그럼 중국도 누르고 러시아도 팽시키고 그러면 둘 다 힘으로 누르겠다 제압하겠다 예. 뭐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주목해볼 만한 거는 이번에 그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이 기대 이하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푸틴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진도가 느리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20개 중에서 지금 러시아군이 장악한 거는 헤르손 하나밖에 없고 뭐 지금 키우를 뭐 공격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전쟁이 딱 시작되면 초기에 일단 통신망을 다 마비시켜버리죠. 그리고 스텔스를 통해 가지고 일단 다 뭐 거의 비빔밥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지상군 투입시켜서 그러고도 사실 힘들거든요. 지상군이 깃발을 꽂기가 그러고도 네, 힘든데 네. 지금 러시아 하는 거 보면은 지금 뭐 낙하산 투입 부대 이렇게 보면은 이동식 스팅어 미사일로 뭐 격출되질 않나. 그러니까 지상군 심는 것도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병력이 17만에서 19만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정규군은 19만에서 25만이에요. 원래 맞네요, 더. 예. 예, 그러니까 공격하는 숫자가 수비하는 숫자보다 한 세 배는 돼야 승산이 있다고 보통 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극복하려면은 훨씬 더 이제 그 아주 화력이 강하거나 아니면 이 기술이 좀 뛰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미흡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번에 러시아는 핵무기 쓴다고도 하던데 뭐 이런 예, 해볼까 만지작거리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랬다가는 러시아도 거기도 이제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기네 자체도. 그리고 이 나토가 참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크라이나의 가장 약한 부분, 뭐 산부인과 병동을 두들긴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가장 비열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님. 그 러시아가 네. 이거 이전에도 크림반도도 기습적으로 점령해서 성공했고. 네. 조지아에서도 친러계가 뭐 내전을 일으킬 때 친러계 도우러 가서 뭐 깔끔하게 해결하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는 군사력은 정말 특히 육군은 강하다.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왜 이래요? 저도 사실 되게 저기 뭐 예상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크리미아 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계가 60% 이상이었었어요. 그 주민이. 아, 예, 그러니까 훨씬 웰컴, 더 웰컴 러시안이었군요 예, 그때는. 그러니까 훨씬 더 수월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그 이 전쟁이라는 것은 역시 그 어떤 그 민간의 기술력, 그다음 경제력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이 러시아의 어떤 군사력을 보면서 재래식이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아웃데이트되어 있는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기린은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 특히 이제 심리전에서도 이번에는 우크라이나한테 좀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2014년에는 그 리틀 그린맨이라는 어떤 그러한 그 가상의 인물이 우크라이나 인터넷에서 시위를 주동했었거든요. 2014년 그때 크리미아 반도 점령할 때는, 그러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그 포로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거나.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이제 그 뭐 결혼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일상이 전쟁 중에서도 아주 쉽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안도감을 우크라이나는. 주거나 예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오히려 좀
그러니까 구글이 사실 우크라이나를 이런 쪽에서 많이 좀 지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가 좀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대안은 이제 휴전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토와 러시아 모두가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좀 떼고 중립화시키는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전쟁은 쉬었다 다시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생각만큼 진도가 안 나간다면 이런 대안을 취할 수 있을 러시아도 것이다. 러시아도 찾을 것이다. 뭐 전쟁이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영향력이 그냥 뭐 미진하고 그냥 뭐 좀 그 좀 장기화되더라도 영향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그러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투자 우리 투자에 있어서도 뭐 큰 변수는 아닐 거다. 예. 오히려 우리가 궁금한 건 조금 거기는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피해를 유럽이 먼저 당하니까. 네네. 다만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지금 중국과 대만 사이에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쪽에는 어떤 변수가 됐을까? 네. 중국의 생각을 바꿨을 수도 있고 어떤 방향으로든. 그러니까 그게 중국한테도 참 힌트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중국의 전쟁 수행 능력은 어떠냐는 거죠. 오히려 러시아보다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이 마지막 전쟁을 한 게 1979년 이 베트남 전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군인들은 평화병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군인이 이제 싸움을 두려워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군사력이라는 것도 경제력 그리고 민간 기술력에 많이 비례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을 보면서 역시 패권은 미국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재확인했고요. 그러니까 푸틴의 전쟁 목표는 이제 우크라이나 친러 정부 수립을 통해서 러시아 에너지 수출을 보장받는 거 하나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왜 달러를 써야 하나, 그러니까 패권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멀티폴러로 가자. 뭐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이제 물거품이 되는 것 같고 제재도 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럴수록 이제 미국은 이 동구권 국가 뭐 불가리아나 뭐 이런 폴란드, 체코 이런 쪽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서 러시아 가스,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그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유럽 국가들한테도 그 봐라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니까 이 모양이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분이 있다는 거 생겼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러시아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구실을 마련했다. 그래서 에너지 패권이 석유나 가스에서 이 배터리나 원자력 수소로 빠르게 넘어 이동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유럽 국가들이 원자력 좀 만들어 원자력 발전 좀 해라. 네. 아니면 미국 가스도 좀 사다 써라라고 하면 귀등으로도 안 들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조금 자기네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간섭 말하라. 일단은 뭐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사태가 있고 나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은 참전을 안 했으나 미국이 제일 승리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처음에는 되게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가 이제 전쟁 수행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지금 심하게 말하면 지금 뭐 군사적 개입을 할 필요도 없다. 그냥 경제적 제재만으로 충분히 뭐 이거 제어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미국이 다시 보이고 괜히. 네. 이번에 러시아 제재는 굉장히 다양한 과거에는 없었던 방식도 도입도 되고 특히 러시아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동결시키기도 하고. 네. 결국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도 디폴트 뭐 가벼운 금액이긴 합니다만 선언한 거잖아요. 그 영향은 없을까요? 금융시장에? 세계적으로 워낙 그 이 파이낸셜 시스템이 서로 얽혀 있다고 보니까 이런 작은 충격이 좀 커지지 않겠나 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우려스럽지는 않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러시아의 신용등급, 채권 신용등급이 트리플 B였었어요. 그러니까 투자 적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채도 적고 뭐 석유 및 가스 자산도 우량하다. 뭐 그래서 투자 적격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전쟁 때문에 어떤 그 이 경제적 제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루블화도 폭락하고 뭐 피치를 비롯해 가지고 신용 등 기관들이 지금 뭐 정크로 레이팅을 떨어뜨렸죠. 러시아 채권을.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은 전쟁만 끝나면 러시아도 이제 급반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돈은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 98년에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전부터 계속 체첸과의 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빚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렸던 거죠. 진짜 거기, 돈이 없는 상황. 예.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얻어맞은 게 97년 우리나라 IMF 사태 예.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시아 금융 위기로 인해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그 석유 수요가 확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이제 유가가 배럴당 $20대로 폭락했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때와는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90년대 중반에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네. 그 LTCM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고 한번 났었죠. 예예.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뭘 그 이용했냐면 채권의 선물 가격을 이제 이론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의 선물 가격. 예. 그러니까 예. 뭐 앞으로 2년 이후 3년 이전까지의 그 이 채권의 선물 가격은 얼마나 되겠는가 그 금리가 뭐 그래서 현물이 뭐 저기 선물보다 싸다 그러면 현물을 사고 뭐 선물을 공매도 하는 예. 뭐 이런 거래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현선물 차익 거래죠 그걸 했었는데 좀 싸다고 딱 그 레이더에 잡힌 게 러시아 채권이었었어요 그걸 많이 샀었죠. 그러다가 그 이제 계산법에 의하면 러시아 채권이 그렇죠. 싸더라. 그다음에 그때 LTCM에 그 같이 조인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블랙숄츠 모형으로 노벨상을 받았던 머튼이나 숄츠도 거기 같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신뢰했었던 거죠. 첨단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시아 금융위기 같은 거를 예상하지는 못했죠. 굉장히 돌발적인 변수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그렇게 이제 이 러시아 채권으로 쏠림이 좀 심했다가 얻어맞은 거였었는데 지금은 2014년 때 이제 크리미아 반도 침공해서 러시아가 경제적 제재를 맞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한번 된 이 금융기관들이 러시아 채권 비중 계속 줄여왔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사실 또 발생할 거라는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사실 그 데미지가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지금의 러시아는 좀 다르다. 예, 그럼 러시아 채권을 지금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두는 게 투자로서도 저는 나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 문제가 그렇게 아주 그 시리어스하게 끝나진 않을 테니까. 근데 길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 러시아를 살만하냐? 근데 이 미국의 의도가 분명한 것 같아요. 러시아를 고립시키겠다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다면 그런 나라들 이 저성장으로 들어가면서 협력보다 좀 갈등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은 네. 결국 문제는 러시아나 이제 중국 같은 데서 벌어질 수 있고요. 결국은 이게 아주 만성적인 투자 불확실성으로 이제 대두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투자는 조금 쉽지 않다. 이제 단기 트레이딩은 좋겠지만 네. 뭐 그렇게 좀 우려를 해보고 싶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야 이게 러시아든 러시아와 중국이 문제인데 러시아를 잡으려면 유가가 좀 떨어져야 되죠. 네. 중국을 잡으려면 유가가 좀 올라가야 되는 것 같더군요. 중국은 원유 수입국이라서. 네, 뭐 단순한 그런 계산보다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좀 패권이 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런 잡음이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그런 이머징 컨트리에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게 결국은 오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비슷한 그 성격이 있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네네. 그럼 앞으로도 미국의 일극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수준이 될 때까지는, 즉 러시아와 중국이 다 잠잠해질 때까지는 이런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더 있을까요? 예,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세계 대전 배경도 세계 대공황이 발생한 이후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국가들이 이제 이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확보하고 있던 그 식민지를 잘 관리하고 키워나가자 네. 이렇게 됐었는데 당시에 식민지가 없었던 약간 부족했던 그런 독일이나 일본이 이제 불만을 갖고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아, 2차 대전의 성격이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저성장으로 가고 먹이가 부족해지면 서로 싸우게 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러시아보다 패권 야욕이 있는 건 역시 중국 아니겠어요? 근데 중국은 아직 수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한번 경제적 제재를 당하면은 그 데미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급진적으로 도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아시아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계속 영향력을 키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미국은 중국 대만 간 갈등에 대비해서 이제 특사를 파견했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아베 같은 경우도 일본 내 핵을 뭐 좀 미국 핵을 배치하자. 원래 이 일본은 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일본 내 핵의 어떤 생산도 그리고 보유도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그걸 다시 제고해야 된다. 지금은 굉장히 시급하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장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의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이제 그 이 GDP 대비 방위 예산을 원래 한 1.9%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2.2%로 올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주 예민한 지역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시아 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그 미군을 보면은 네. 일본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120개 기지에 5만 6천 명이거든요. 한국이 73개 기지에 2만 6천 명. 이 두 나라가 단연 투톱이에요. 미군이 파견된 숫자가 예예. 예, 예. 아. 그러니까 그만큼 예민한 지역이라는 거죠. 일본이 제일 많이 가 있고 일본에 제일 예. 많이 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 있고. 예. 그 다음에 괌이에요. 괌이 한 6,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런 우리나라가 이 갈등에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방위 예산은 계속 늘어난다. 그렇다면 재정이 좀 악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여기서 롱숏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살 것이냐? 미국 국방주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카피할 수 없는 예, 세계 단연 독보적인 1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계속 록히드 마틴하고 제너럴 다이내믹스 뭐 이런 데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무기 제조 업체들이거든요.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계속 전쟁이 발발이 될 테니까. 록히드 마틴과 제너럴 다이내믹스라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예, 아주 안정적이고요. 전투기 만드는 회사예요, 둘 다. 록히드 마틴은 전투기고요. 예.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다양해요. 구축함도 있고 아.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예. 미사일도 있고요. 우리나라 방산업체들도 있는데 예,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그 이견을 달 수 없는 독보적인 1위예요. 나 이런 회사를 이거 사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무기로서는 그리고 이제 쇼스를 한다 그러면 공매도를 한다면 한국의 원화는 계속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환전해서 미국의 이런 방산업체 사는 게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다. 원화 약세는 어떤 걸 그러니까 재정 적자 보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방위비 증가, 예산 증가도 있고 뒤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결국 에너지 그 수입 비용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요. 경상수지가 예. 적자로 돌 가능성도 꽤 크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엔화가 약세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친환경으로 넘어가서 네. 이제 그 계속 비싼 에너지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죠. 위안화는 조금 강세인 것 같은데 요즘.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 그거는 사우디가 예. 석유 결제 대금을 위안화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 뭐 그런 식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페트로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도 이런 말 자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페트로 달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나라는 사우디가 아니고요. 원래는 예.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였었죠. 근데 그런 나라를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뭐 제재를 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두둑에 팼죠. 예, 그러니까 사우디가 함부로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이란에 대한 어떤 그런 핵 제재를 좀 풀어주고 예. 석유 팔 수 있게 해줄까 이렇게 가니까 사우디가 섭섭한 거죠. 예, 사실 쉐일 오일을 개발했을 때도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결국은 힘을 갖고 있는 거는 미국이기 때문에 사우디가 이렇게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그 달러 패권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다음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혹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네. 러시아 네. 이 두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패권 미국이 패권이 네. 약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많이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높았지 않습니까? 이머징 컨트리가 좋아지면서 그만큼 예. 미국의 어떤 이 장악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속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만약에 미국이 급하게 패권을 잃어서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재앙이죠. 예. 그러니까 패권이 그렇게 쉽게 막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장에서는
우리는 보통 어떤 자산은 현재 뭔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네. 방향성이 오른쪽이라면 미리 시장인 그걸 반영하고 네. 그런 점들이 꽤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미국이 꽤 강할 것 같은데 미국의 영향력은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거야. 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차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걸 시장이 잘 반영하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그 속도에 대해서 그 네. 타이밍이 잡으면 투자는 타이밍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오랜 기간 동안에 거쳐서 이제 진행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너무 빨리 그걸 예상하고 반영하는 건 어리석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해서 뭐 중국 위안화에 뭐 투자를 많이 했던 뭐 레이 달리오나 뭐 이런 사람들도 후회를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쟁이 계속 많이 발생을 할 거냐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예. 뭐 소련 같은 경우도 무너진 이유가 그 철의 장막이 무너진 것도 결국은 리바이스 청바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나 개척에 대한 또 갈망이 있었던 거고요. 예. 그게 이제 그 소련의 어떤 유정자들의 입지를 줄인 거죠. 심지어는 뭐 리바이스 청바지에는 짝퉁 구별법도 소련에 있었다. 저도 들었어요. 어떻게 하더라? 그 성냥을 청바지에다 쓱 긁었을 때 네. 성냥에 파란 게 묻어 나오면 이게 진짜라고 그러더군요. 아 그래요? 네. 네. 하여튼 뭐 그만큼 이 소련이 미국의 핵무기를 모방했지만 리바이스처럼 이 성장을 위한 문화는 모방할 수 없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푸틴이 옐친 이후에 인기를 얻었던 이유도 네. 이 다국적 기업들을 영입하면서 그만큼 이제 생활 수준이 개선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다국적 기업들이 푸틴에게 등을 돌리면서 러시아를 떠나고 있죠. 그래서 이 러시아인들이 지금은 어떤 이념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막 그 이 푸틴을 동조하고 있지만 이게 서서 이제 그 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불만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결국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 연결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저성장에 대한 불만, 뭐 비판, 뭐 이런 것들 그런 여론이 계속 가중돼요. 그래서 그러겠죠. 중국의 시나닷컴 같은데 보면은 중국의 어떤 위정자들에 대한 부패 그리고 어떤 그런 이 살기 어려워진 그런 형편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되게 있고 중국 정부도 이걸 계속 지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영업 환경의 불안감이 커질수록 결국은 이제 이거를 밖으로 이 불만을 해외로 돌리려는 그래서 이제 갈등을 이제 만들려는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아하, 없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럼 중국 투자는 괜찮냐? 그러니까 중국의 특히 테크 기업들이나 바이오 기업들은 기술력 괜찮다고 예, 들어서 이런 잡음 노이즈가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중국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좀 어떨까? 뭐 예를 들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영업이익 중에 50% 이상이 중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러시아에서 뭐 폭스바겐이 뭐 철수를 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철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중국 쪽에서 많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죠. 중국 기업들도 걱정이지만. 중국에서 네. 영업을 하는 서방 기업들도 그렇죠. 더 큰 타격을 예.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뭐 모두가 이렇게 동반 성장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갈등으로 이제 치달으면은 결국 문제가 생기는 곳은 그런 중국이나 러시아 뭐 이런 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교수님 그러면 중국에 가 있는 폭스바겐도 걱정이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도. 네.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지난 10년간 실은 중국 경제 성장에 어깨에 올라타서 아주 혜택 많이 입은 나라 경제인데.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럼 그거에 대한 계산도 좀 달리 해야 되는 걸로 보세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또 이제 생산 기지 같은 경우도 중국에 많이 있잖아요.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가까우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제재가 들어올 것이냐. 규제 같은 게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사실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 트레이드에 그 의존하는 나라들의 어떤 피곤함, 뭐 이런 것들도 뭐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이 세계 경제가 금융을 비롯해서 많이 얽혀 있다, 예, 예. 서로 멱살을 잡고 있으니 뭐 어떻게 서로 싸울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근데 저는 그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는 늘어났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살상용 무기뿐만 아니라 푸틴처럼 자원을 무기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가 얽힌 만큼 이 경제적 제재의 고통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금융 시스템 이번에 마비시켰더니 러시아도 아주 난리더군요. 예, 난리고 하여튼 그 경제적 도구도 상당히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전쟁의 참여 주체가 기업이나 디지털로 막 다양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제 군인들뿐 아니라 러시아의 보이콧 선언한 어떤 그런 기업들 그리고 불매 운동에 참여했던 개인 소비자들 그리고 해커들도 디지털 전쟁에 참전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의 전쟁 참여 루트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간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생각하고 누가 이 전쟁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르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것도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민간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사이버전을 도왔던 구글도 나중에 뭐 미국의 미국 정부하고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럴 수 거죠.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패권이 민간 쪽으로 올 것이고 민간이 원하는 그런 가상 세계, 그러니까 바텀업 위주의 네. 가상 세계나 가상 화폐 뭐 이런 쪽의 경제도 빠르게 더 촉진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디센트럴라이즈 되는 개념에 네. 뭔가 경제 시스템이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군요. 예, 갈등이 생길수록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 우리나라는 어떻게 일단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가 고민이기도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 네네.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원화 자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지? 지금까지는 사실은 굳이 해외 투자 안 해도 네.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가는데 네. 성장률로 보면 예, 예. 그냥 한국 주식 갖고 있는 게 그게 전 세계 분산 투자보다 오히려 괜찮았어 하는 그게 있어서 이제 해외 투자 안 하고도 지금까지도 잘 해왔던 건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이 통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특히 뭐 종목이 아니라 전반에 걸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 재산의 반은 달러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원화의 추세적인 절하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한국 사람이니까 일단 통화의 100%가 원화였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다변화시키는 거죠. 네, 일단은 달러로 반은 바꿔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아까 이제 그 이 전쟁 예산 국방비가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 말씀도 예. 드렸지만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한국, 일본 모두. 예. 예. 그리고 신재생 발전도 두 나라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데 산이 많기 때문에 설치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바다 같은 경우도 갑자기 막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상풍력을 위해서 이 봉을 받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려면 결국 원자력에 의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자도 탈원전 계획을 백지화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원자력에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지만 네. 여러분들 생각만큼 원전 비중을 빠르게 올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문재인 정권도 원전에서 천연가스 발전으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2020년부터는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오히려 원전 비중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 발전 비중을 보면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에 26.8%였거든요. 전체 전기의 그 정도 비율을 네, 원자력으로 했었는데 예. 그 이듬해인 2018년에는 23.4%로 줄였어요. 네. 예, 근데 2020년에는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29%로 다시 원전 비중이 올라갔었어요. 불가동이었군요. 예, 예. 2021년에는 27.4%로 약간 둔화됐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권 초기보단 올라간 숫자죠. 예, 그래서 다 형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조금 전에 윤석열 당선자는 그 기조와는 달리 원전의 비중을 높이는 탈원전 계획에 백지화를 네.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네. 그러니까 원전을 그러면, 더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비중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왜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원전은 주로 경수로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폐기물에서 방사능이 좀 적게 나오는 거죠. 경수로라는 말이. 예. 그런데 경수로는 핵연료를 교체하기 위해서 원전을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이제 그 새 학년이 있지 않습니까? 예. 3학년이 졸업하면 1학년 신입생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해결료로 교체하는데 그런 식으로 간다고요. 아, 일단 멈췄다가? 예, 멈춰서 네. 하나 빼고 하나 집어넣고. 그래서 공식이. 이 원전의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교체 방식과 가동률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일정 기간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셧다운 해야 아, 되는 거죠. 네, 1년 내내 돌릴 수 없으니. 네, 네. 근데 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해결료를 바꾸는데 온라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 계속 돌리면서? 네, 네. 돌리면서 매일매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그걸로 하지 굳이 경수를 한 네. 이유는 근데 이제 이 중수로라는 것은 이 폐기물에서 방사능이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걸 재처리하면 핵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허가를 안 해주죠. 아, 중수로를.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성 1호기가 중수로예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이거를 그래서 이제 월성 1호기를 폐기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비핵화를 선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예. 사연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핵 발전소가 좀 있긴 있는데 네. 그게 다 소련 그 러시아에서 들여온 소규모 중수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재처리해서 얼마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예. 남북 간에 혹은 다른 상황에서 비핵화라고 하는 게 남한에도 핵이 있지 않냐라고 네. 하는 주장이 네. 미군이 갖고 온 핵무기 있지 않냐 그 말이 아니라 네. 오늘 말씀하셨던 월성 1호기의 중수로를 가동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도 핵무기 만들 수 있으니 그 핵무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논리의 공격이었어요? 근데 예, 사실 북한은 네. 더 많이 갖고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월성 그 하나 있는 건데 하여튼 예, 있지 않냐 뭐 그런 논리죠.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이제 문재인 정권은 깨끗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경수로 중심의 한국 원전이라는 게 이 가동률을 그렇게 높이기 쉽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하나 지적해 보고 싶고 예. 더 중요한 거는 방사능 폐기물 저장고를 설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지역마다 방폐장 설치를 결사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원자력 그 발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의외로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 당시에 모두가 이 방폐장 설치 다 반대했었는데 네. 뭐라고 제안했냐면 거기 방폐장 설치하는 그 도시에다가는 네. 우리가 한국 수력 원자력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아, 공기업 내려보내주겠다. 예, 지역 예.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고 여러 군데가 손 들었거든요. 근데 경주가 됐어요. 아, 예. 예, 그래서 경주의 저준위 네. 이 방패장을 설치를 했었죠. 근데 고준위 같은 경우에는 즉 고준위라는 얘기는 방사능 유출이 많고요. 폐기물에서 그리고 이 반감기도 굉장히 긴 더 유해한 그런 폐기물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방패장이 없어요. 그냥 쌓아놓고 있어요. 그 저기 옆에다가 발전소에서. 네네. 사실상 거기가 방폐장 된 거네요. 그럼?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포화 상태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반핵 단체들은 원자력 발전 뭐 이렇게 저지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이 방폐장만 설치 못하게 하면 끝이에요. 예.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 한국은 워낙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어디 딴 데 한가롭게 예, 부를 데가 없죠. 저항이 심하고 이 핵 폐기물 저장 창고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사실 이 원자력을 늘리는데 버틀넥, 그러니까 병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야, 이제 앞으로는 전 인류가 그거 폐기물 놓을 식민지 찾기 위해서 전 세계 돌아다닐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뭐 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비중이 뭐 70%씩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나라에 생긴 거 보면은 확실히 이런 뭐 폐기물을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저장을 하거나 네. 예, 원전을 갖다가 뭐 입지 시키거나 예. 뭐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한국은 너무 땅덩이가 좋아서 그게 예.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담이 사실 그래서,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요. 네. 원자력 발전 확대가 좀 제한된다 그러면 뭐 이 수소를 비롯한 비싼 친환경 에너지를 수입해야 된다. 그럴수록 이제 수소 관련 인프라도 빨리 깔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 이제 이 러시아 전쟁이 종식될수록 원화 가치도 조금 안정되긴 하겠지만 환율이 내려갈겠지만. 예, 예. 예. 근데 이제 친환경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 한국의 에너지 수입이 좀 급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긴장 고조로 방위비 증가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생산 기지를 소비지 위주로 지금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국 수출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반도체 그러니까, 공장도 미국에 짓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달러가 한국에 들어와야 예. 그 달러 팔고 원화를 사는 그런 거래가 있을 텐데 그런 거래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이게 원화가 좀 구조적으로 약세로 가는 그런 원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엄청 좋았습니다. 전 장마감 끝나자마자 하는 화장실 라이브라고 저는 오늘 보고 계시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시황 뉴스 저희가 가장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최고의 퀄러티도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서 3%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3%입니까? 즐기고 계신 건지 있어요? 난 몰라. 아 그럼 이거 끊어주세요. 저 다시 할게요. 뭘 끊어? 생방송이잖아요. 라이브야? 그럼 나만 쓰레기 된 거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봐주세요. 매일매일 오후 3시 반 클로즈밴 라이브입니다. 많이 약세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흘러내릴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사실 뭐 인구가 너무 노령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 돈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없고. 아니고 오히려 한국의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그 이번에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이런저런 이제 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서 앞으로는 반대로 친환경으로 갈 게 아니라 야 이거 천연가스 석탄 이런 거 없으니까 우리 굉장히 피곤하구나 우리 아직 멀었구나 예. 빨리빨리 친환경으로 가는 건 못하겠다 네네. 다시 좀 과거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원자력도 하자 어쩔 수 없다 에브리띵 친환경은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돌고 또 반대로 네. 이럴 때일수록 빨리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네네. 그래서 전기차 보급 좀 더 또 박차를 가하자. 또 이런 네.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던데 어느 방향? 그러니까 뭐 늦게 그러니까 더디게 넘어가면은 계속 뭐 러시아나 뭐 이런 쪽에 이제 덜미를 잡히게 되는 거니까요. 이럴수록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예, 예. 사실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도요타의 그 상용차 브랜드인 히노라는 데서 연비 조작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 폭스바겐이 연비 조작 네네. 사건 예. 그걸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신차의 연비 테스트를 어디서 하냐면 실험실에서 해요. 그렇겠죠. 랩에서 하죠. 예, 근데 그 실험실 환경에 최적화된 어떤 그러한 이 자동차 설계를 한다. 여기까지는 애교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그것도 네. 기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 예, 근데 지금은 이 배기가스 규제가 너무 강화돼서 현존하는 기술로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조작을 해버리는 거죠. 어떻게요?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당시에 그 EGR 밸브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기가스를 한 번 더 돌리는 거죠. 네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연비가 훨씬 더 개선이 되는. 근데 EGR 밸브를 당시에 실험실에서는 2개 갖고 돌렸어요. 네. 근데 차를 출시할 때 하나밖에 안 했죠. 그러니까 비싸니까. 네. 예. 예. 이런 조작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고유가가 아니라도 지금 연비 규제가 너무 강화되기 때문에 어차피 석유 엔진을 버려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해 유럽을 보면 배터리 전기차 판매가 디젤 엔진, 유럽은 디젤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디젤 엔진 차보다 더 많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판매량이 이제 줄어들수록 중고차 가격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석유 엔진의 퇴출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 전기차 보급의 선두주자는 노르웨이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르웨이는 굉장히 중요한 산유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몇 년부터는 이 석유차는 생산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정도니까.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 배터리라는 게 이렇게 추운 날씨에서는 그냥 혹시 그 스탑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노르웨이가 되게 추운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걱정은 그냥 무색할 정도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생각보다 전기차 보급이 우리의 예상보다도 빠른 것 같기는 해요. 예, 굉장히 빨리 넘어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살아봐요 그냥. 근데 이 그 유가가 이렇게 좀 높
이게 불확실하게 이제 전개된다. 예. 그때는 더 빨리 이제 이 전기차를 사는 그런 추세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요 시장 가운데 그러니까 주요 시장이라 그러면 미국, 유럽, 중국이죠. 네. 예, 뭐 천만 대 이상 연간 판매가 되는.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이 주요 시장 중에서 전기차 보급이 가장 느린 데가 미국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워낙 석유 인프라가 잘 깔려 있어서 석유가 싸고 그리고 또 전기차 보조금도 잘 안 주거든요. 더 결정적인 거는 너무 땅덩이가 넓어서요. 배터리 한번 충전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쉽게 갈 수 없는 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배터리 한계가 더 부각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한번 충전하면 웬만한 데 다 갔다 오는데 가는데요. 예, 여기는 쉽지 않은 데가 많죠. 근데 그때 연비 조작을 했던 폭스바겐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속죄하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그 돈 갖고 네. 예, 그러니까 그 이 벌금 갖고 미국에다가 고속 충전 인프라 깔고 있어요. 그 회사 이름도 있거든요. Electrify America라고요. 예. Electrify America. 예, 얘네가 비상장 기업인데요. 네. 상장할 거예요. 독일 회사예요? 아니에요. 폭스바겐 또 폭스바겐 회사죠. 예. 근데 I'm sorry America 이런 뜻인가 봐요. 뭐 예, 비슷한 게 들려요. 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고속 충전 기술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속 예를 들어서 뭐 한 6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미국도 전기차를 못 탈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미국조차도 이렇게 충전 인프라가 깔려서 이제 보급이 빨라진다 그러면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레벨업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지난해 미국 전기차 판매가 두 배로 늘었대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예. 빠르게 가는 거죠. 근데 아직도 수용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5%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중국 모두 한 14% 정도가 되니까요. 네. 한참 못 미치는데 사실 그 포텐셜은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이 고속 충전 쪽이 잘 그 인프라가 깔린다면은 아마 기폭제 미국이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는 이 충전 기술인 것 같아요. 고속 충전 기술 거기에 관련된 예. 기업들도 있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한번 고속 충전과 관련한 업데이트. 예, 예. 그래서 전기차 대기 수요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생산 시설을 계속 늘렸지만 지금 뭐 이 오더 백록 그러니까 그 이 대기 수요가 거의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많이 있고 지금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일본의 소니 같은 경우가 혼다하고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네. 2024년부터 전기차 생산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밑그림을 다 누가 그렸냐면 소니가 그렸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그 덴소라는 일본 전장이라는 아주 자동차 중요한 센서 업체가 있어요. 유명한 업체죠. 네. 거길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TSMC 그러니까 대만에다가도 일본에다가 그 생산 칩 생산 공장을 지어라. 그래서 다 안정적으로 칩이 공급될 수 있게 자기네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위주로 소니는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삼성전자 계열 SDI라든가 전기, 삼성전자 뭐 이런 데가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배터리 전장품 뭐 이런 쪽을 하고 LG화학의 배터리 여기도 네. 같이 끼고 현대차의 뭐 구조해석 기술이라든가 제조업 능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코디네이션하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센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 업체를 좀 하나 데리고 오든 이렇게 해서 조금 한국도 전기차 인프라를 좀 서둘러야 그룹화해야 된다. 예예. 예. 그거 필요한 쪽에서 사오면 왜 안 됩니까? 즉 누가 하나 예를 들면 현대차가 만들 거야라고 하면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칩은 여기서 사오고 센서는 여기서 사오고 하면 되지. 네. 공급하는 사람들끼리 굳이 이렇게 우리 어깨 동무하고 우리끼리만 어떻게 해보자 할 이유가 왜? 근데 개발이라는 처음부터 개발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 개발이라는 건 처음부터 같이 예. 그러니까 이제 언더스탠딩을 서로 쉐어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아, 아직 보편 기술이 아니라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와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누군가 그치. 좀 총대를 메고 같이 R&D를 하려면 그 비용 같이 내고 네. 그 대신 그 혜택도
독점을 해야 또 비용 낼 인센티브도 생기고 아무튼 그런 구조인가 보네요. 예, 예. 그래서 결국 애플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네. 담당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런 생산 인프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삼성전자가 예전에 인수했던 하만이라는 업체가 뭐 여러 전장 업체를 좀 인수하는 그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AR 뭐 디스플레이 업체를 최근에 인수했다 뭐 이런 정도인데 여기서 조금 더 진도를 빼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포텐셜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네요. 좀 다른 얘기인데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금융 제재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또 우크라이나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 나라로도 달러가 잘 안 가는지 아무튼 네. 우리나라도 암호화폐를 그쪽에다 보내주고 우크라이나는 땡큐 뭐 이렇게 받기도 하고 네. 러시아와 무역하는 게 이제 달러로 안 되고 스위프트가 막히니까 또 비트코인으로 좀 주고받으면 네.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실행도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제 전쟁 자금을 모금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한 1억 6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억 원 정도를 아주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네. 모금을 했는데 그게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그다음에 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뭐 이런 데 이런 걸로 했어요. 그래서 야, 이 가상화폐가 정말 편리하고 굉장히 효율적이구나. 은행 가서 달러 송금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금을 모으는데 이 번거로운 게 많았습니까? 근데 굉장히 빠르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혁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가상화폐 유용성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헤지펀드인 뭐 브리지워터 같은 경우는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가상 디지털 화폐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입증됐다. 아마 더 많은 기관들이 취급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상화폐 생태계가 확장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를 뭐 이제 되게 신선하다. 그래서 뭐 그 이 아랍의 봄이라는 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뭐 이 북유럽, 북아프리카, 아랍 네, 예. 뭐 이런 나라들의 정부의 부패를 고발하고 어떤 저항 운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런 신선했는데 이번에 가상화폐 모금을 통해서 디지털이 이제 그 문제 해결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네. 뭐 이런 쪽을 준 거는 굉장히 좀 사람들 뇌리에 각인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사실 뭐 전쟁 기간 동안에 이 비트코인보다 금이 사실 아웃퍼폼한 것은 사실이에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근데 가상화폐의 효율성이 남긴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상화폐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뭐 이런 여지를 남겨뒀죠.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번 전쟁에서 가상화폐 모금이 쉬었던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인프라가 잘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나라가 2020년에는 1인당 가상화폐 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나라예요. 그래요? 네네. 사용량이? 네네. 취급하는 그런 실적이 그만큼 인프라가 잘 깔렸다는 거고요. 서로 가상화폐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걸로 네, 그 거래량. 지불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021년은 4위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야, 1등을 우크라이나 했다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프라를 잘 깔아두면 그만큼 편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인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번에 달러를 갖고 있었더니 미국이 외환 보유액으로 갖고 있던 달러를 그냥 예금 계좌 동결 이러면 아예 못 쓰게 돼버린 이런 사태를 네. 경험하면 네. 미국과 약간 좀 적대적인 나라들은 외환 보유액의 포트폴리오에 네. 위안화나 가상 자산을 좀 담아둬야 되겠다는 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러면 이 가격에도 큰 영향을 줄 텐데. 네, 뭐 그러니까 좀 뭐 다이버시파이 예. 하는 그런 부분은 물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외환 보유고의 한 60% 정도가 달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저기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위안화로 지금 약간 좀 다변화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근데 세계 전체 외환 보유고의 2%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촉진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뭐 커머더티 같은 거 사고 팔려면 일단 달러가 있어야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디지털 화폐가 패권 경쟁에도 관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를 출시를 했죠. ECNY라고. 예. 이른바 CBDC라고 하는 그건가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중국은 금도 산다 그래요. 요즘에 금값이 조금 오른 이유가 그 금으로 예. 백업을 해야 이 화폐가 가치가 느껴지니까 예, 자기도 이제 좀 신용을 좀 부스트하려고 예, 이제 중국도 이렇게 금도 산다. 그거의 타겟은 디지털 화폐의 어떤 그 신뢰성. 우리가 디지털 쪽에서는 좀 앞서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화폐의 가치라는 것은 그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지 네. 그거하고 비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금 매집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 그 기술의 발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경쟁이 앞으로 뭐 계속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그 증권관리위원회 SEC가 가상화폐를 용인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 화폐에서도 미국도 이제 그 패권을 유지하려면 어차피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본격화될 경쟁적으로 본격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럴수록 이런 경쟁이 좀 치열해질수록 이 기술 혁신이 디지털 가상화폐 시대를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죠. 사실 이 아이디어는 제 아들의 아이디어였었어요. 근데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김학주 교수님 아드님이 가상화폐 투자 내지는 공부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훌륭한 성과도 냈었고, 네, 하여튼 그 친구의 말이 이제 슬슬 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예. 예. 처음에는 별로 안 믿으셨는데 요즘은 슬슬 동의하시는 표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결과가 말해주는 거니까. 예. 아이, 뭐 가상화폐 그런 거 뭐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런 표정이시던 요즘은 공부 좀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것...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구분하는 게 같은 목적물이라 그래도 네. 결국 알고 하고 분석하고 하면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냥 개인적으로도 이거 뭐 꼭 그거 하나 아니지만 평소에 하나 좀 궁금했던 걸 좀 여쭤볼게요. 그 ESG가 최근에도 계속 트렌드였는데, 네네. E는 지겹게 들었어요. 네. 환경 탈탄소 너무 지겹게 들었어요. 네. 그리고 G는 그 가버넌스인데 그거는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맞는 말 같아요. 그거 네네. 뭐 이걸 할까 말까를 정할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예민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알아서 뭐 특별하게 더 깊이 공부할 것도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가운데 있는 S인데 네. 이게 소셜이라고 되는 그 뭐 사회적인 뭐 기여를 좀 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글쎄, 뚜렷한 뭐 어떤 그 기준도 지금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가장 먼저 부각되는 거는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2018년 이후로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 인구가 꺾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제 노동력 부족이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고 과연 우리의 성장이 서스테인을 하는 한 것이냐? 여성이 일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제는 이렇게 노동력을 충당하지 못하겠다. 네. 뭐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황성환 박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조사한 그 서베이한 게 있었대요. 예전에. 1등이 뭐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말? 단어. 단어? 모르겠어요. 뭘까요? 뭐 love 뭐 happiness, happiness? 뭐 joy 막 이런 네, 게 있었대요. 예, 예. 근데 1등은 mother였었어요. 어머니죠. 그렇지. mother 나오는 순간 다 나머지는 다. 예. 근데 이제 저기 아버지는 몇 등이었을까요? 순위 안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황수환 박사 그때 그러더라고요. 남성 여러분, 우린 다 나가 죽읍시다. 저도 사실 뜨끔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는 아무리 그래도 이 여성의 역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해법이 뭘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이 집에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재택근무가 굉장히 수월하게 그런 환경이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네.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재택근무라는 게. 재택근무가. 그러니까 그 훌륭한 여성의 역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그 해야 되는 거고. 해보면 재택근무를 해보면 재택이더라도 애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는 네. 집에서도 참 일 안 되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긴 이게 해도. 예,
예,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예, 파트타임이라도 예. 이제는 여성의 노동력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은퇴한 노인의 그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파트타임 잡이라도 그 재택근무의 어떤 인프라는 필요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 시간이라도 아껴 드려야지. 네, 예, 그러니까 원격 통신 솔루션. 그러니까 뭐 이런 초고속 원격 통신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및 부품 예. 뭐 이런 쪽의 수요가 뭐 계속 늘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게 뭐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은 재택근무부터 좀 활성화시키는 게 출발일 것이다 여성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 이런 솔루션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정말. 네. 예, 김학주 교수의 투자 바이블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예, 만나서 또 새로운 이야기 나눠보죠. 김학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백브리핑을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 우리는 그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를 그 누구보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백브리핑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등장했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직하면 편하게 해준다 그래 놓고 막상 왔더니 뭐 맨날 뉴스에 안 나온 것만 취재해와라. 아니, 기껏 취재해오면 너무 뻔하다. 심지어는 쉬워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아, 뭐 저도 알고 시청자도 좋겠죠. 당연히 내 워라밸은 그럼 어디서 찾냐 이 말인 거죠. 아니,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거 모자이크는 되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네. 직원들의 원성이 이렇게 날로 커지고 있지만 백브리핑은 오직 구독자 여러분만 믿고 갑니다. 제발 좀 구독. 응?